서울시 서초구 제클린 당구장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24 KBF 디비전 3 포켓리그 2차 대회 이제 마지막 승부입니다. 결승전 부산광역시체육회 하민욱 선수 대 경북체육회 고태영 선수의 결승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필현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결국은 남자 랭킹 1, 2위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게 됐네요. 아, 예, 네. 그렇네요. 네. 자, 올 때까지 왔습니다. 네. 네. 남자 랭킹 1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의 하민욱 선수 정말 극적인 막판 역전승을 거두면서 준결승을 넘어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계속 리드에 있다가 막판에 역전이 됐었는데 네.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민욱 선수의 상대 남자 랭킹 2위 경북체육회 소속의 고태영 선수입니다. 자, 고태영 선수는 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좀 그렇죠. 수월하게 준결승을 넘었는데 김경철 선수를 이제 따돌리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민욱 선수도 뭐 조금 쉽게 경기가 끝났지 할까 했는데 네. 고노정 선수가 막판 스파트를 달렸기 때문에 네. 좀 접전까지 갔는데 네. 거기에 비하면 조금 조금 더 편안한 경기를 하고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김경철, 권호준 선수는 이번 대회 공동 3위가 됐고요. 이제 우승, 준우승자를 가릴 마지막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뱅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민욱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바로 지금 경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풀세트 거기에, 접전이었어요. 거기에 고태영 선수는 조금 더 수월한 경기와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떠한 또 변수를 작용할지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뱅킹에서 이긴 고태영 선수가 레그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민욱 선수가 이제 12살 차이가 나는 권호준 선수를 꺾고 올라왔는데 지금 결승 상대도 또 93년생 아, 그렇죠. 고태영 선수를 만나게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90년대를 대표하는 젊은 두 선수였죠. 네. 두 선수고 고태영 선수, 근데 권호준 선수. 지금 하민욱 선수는 또 40대에 그런 이제 선배 선수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1세트 고태영 선수의 브레이크 샷. 아무래도 당구 경기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수 생명이 길고 하기 때문에 네. 뭐 40대, 50대에 충분히 전성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번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지난 제18회 대한체육회장배에서도 결승 대결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고태영 선수가 우승 그리고 하민욱 선수가 준승이었어요. 그렇죠. 네. 최근 경기에서 물론 고태영 선수가 지금 랭킹은 하민욱 선수에 이어 2위지만 최근 대회에서의 기세는 지금 고태영 선수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1번이 코너에서 빠지지 않고 멈추고 말았어요. 말씀 주신 거 좀 이어가 보자면 고태영 선수가 최근 3개 대회 중에 2개 대회 우승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민욱 선수는 최근 3개 대회만 본다면 2번의 준우승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지난해 좋은 이제 꾸준한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1년치 그 성적을 종합 성적을 내서 지금 랭킹이 정해지거든요. 네. 네. 최근 7개 내지는 8개 대회에 좋은 성적, 꾸준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네. 지금 랭킹 1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하민욱 선수는 이번 대회까지 포함한다면 최근 9개 대회 모두 3위 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랭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또 기복 노련한, 없이 유지한다는 것도 대단하죠. 경기 운영이 또 노련하기 때문에 네. 지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상대들은. 네. 쿠션을 활용해서 2번.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하민욱 선수의 강점이죠. 네. 쿠션을 이용해서 치는 킥샷이라든가 또 포지션 플레이가 하민욱 선수를 랭킹 1위 만드는 그런 요소죠. 네. 다시 고태영 선수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저 노련함을 젊은 패기로 한번 이제 꺾어봐야죠.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고태영 선수이기 때문에 고태영 선수 입장에서는 또 한번 기대가 되는 결승전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게 좀 3위를 한 권호준 선수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준결승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좀 약간 급했죠. 네.
정말 한 끗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앞선 준결승 이 경기였고요. 결승전에 하민욱 선수가 고태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자, 5번, 4번에 대한 포지션. 자, 의도대로 잘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5번하고 지금 8번이 지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깨고 지금 4번에 대한 포지션까지 만든 거예요. 네. 예. 사실 저렇게 깨지 않았다면 다음에 분명히 이제 중간에 한번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런 점까지 이렇게 보신다면 네, 상당히 시청하는데 더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에 주고 계십니다면 가장 낮은 번호를 이제 최초로 타격을 해야 하는데 그 공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포지션 플레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다담까지의 그 각도 조절까지도 세수를 그러니까 내다 그렇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뭐 네수 다수까지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 세 개씩 기본적으로 끊어서 보거든요. 네. 네. 첫 세트 고태영 선수가 가져갑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실 선수들도 엎드려서 샷을 할 때 또 이제 퍼팅을 할 때 만약에 다음 포지션을 생각한다면 미스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하지만 미리 선수들은 그 쳐야 될 다음에 이동해야 될 당점과 속도를 미리 정해놓고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정말 사격과 같이 샷을 합니다. 네. 체스처럼 생각하고 사격처럼 네, 쏴라. 네. 네. 2세트 하민욱 선수의 브레이크 샷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브레이크 좋아요. 네.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났죠. 주황색 빨려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약간의 변수가 생겼어요. 자, 지금 네. 1번 위치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민욱 선수는 다소 조금 브레이크에서 불안한 모습을 지금 보여요. 네. 하지만 고태영 선수의 또 4강 경기를 보면 브레이크가 거의 진짜 완벽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브레이크를 보여주면서 지금 결승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1번이 브레이크 샷 후에 코너에 딱 붙는 네. 그런 장면들을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이제 그런 브레이크에 대한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선수예요. 지금은 이제 하민욱 선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그렇죠. 수비를 지금 잘 지금 푸시를 한 거죠. 네. 네. 자, 푸시를 했고 이제 고태영 선수가 어게인을 했습니다. 점프에 이은 뱅크샷일지 수비를 겸하는 그런 점프가 되겠죠. 점프. 그렇죠. 점프에 이은 수비를 염두에 두고 점프를 한 겁니다. 네. 아, 보이나요? 네, 충분히 보이는 각도예요. 하지만 지금 1번을 넣고 나서 이 흰공의 포지션이 잡기가 어려운 게 지금 네. 4번의 부딪힙니다. 예, 1번을 얇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얇게 넣고 나면 지금 4번에 지금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예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면 또 퍼팅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시간 연장을 요청한 고태영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1번 공이 키볼이 되는 거죠. 자, 어떠한 지금 샷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죠. 수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하민욱 선수. 네, 뱅크샷으로 가네요. 아, 성공합니다. 네, 지금 근데 또 3번에 지금 어렵네요. 가렸어요. 네. 아, 산 넘어 산이네요. 네. 자, 하나는 해결했습니다만 더 만만찮은 더 버거운 과제가 또 놓이게 됐어요. 네. 자, 이거를 넣고도 이제 또 한 번에 또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2번 점프샷으로 대단해요. 지금
점프를 넘어서 끌어치기 포지션까지 만들어냈어요. 예. 이건 정말 지금 기립박수감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고태영 선수 오늘 뭐 오늘 캐스님께서는 참 좋은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행운을 앞서 네. 뭐 하민호 권호준 선수의 네. 대결도 뭐 보신 바와 같이 네. 네. 풀 세트 네. 정말 뭐 재밌는 승부였고 네. 이건 어떤 한 샷이 네. 너무 예, 좋은 샷이 나오고 있네요. 만약에 뭐 경기 종료 후에 이 결승전의 하이라이트를 만든다면 앞서 그 완전 극초반에 나온 샷인데 그렇죠. 고태영 선수의 이 환상적인 점프샷 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넣기도 잘했지만 네. 넘어서 끌어치기까지 힘 조절까지 완벽하게 지금 포지션 너무 잘했어요. 네. 아 초반 기세 좋은데요. 네. 아, 오늘 고태영 선수의 이 컨디션이 상당해 보입니다. 7번 오히려 준결승 때보다 더 편해 보여요. 네. 네. 9번만 남았습니다. 네. 네. 2세트 승리. 고태영. 뭐 보통 이제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경기가 첫 경기라고 해요. 항상 시작이 어렵죠. 네, 그리고 부담감이 더 있고 왜 첫 판에 네. 떨어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나서 한 경기 할 때마다 그 부담감이 조금씩 덜하답니다. 네. 결승까지 가면 아 내가 할 만큼 했구나. 네, 조금 더 이제 이게 잘하는 선수들 이제 이야기예요. 네. 오히려 결승 무대에 가면 오히려 마음 편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 선수들 저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뒤에 나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정말 뭐 랭킹도 높고 우승도 수없이 경험한 선수도 네. 아, 할 때마다 긴장돼 네, 막 이런 그렇죠.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런 명성 있는 선수일수록 네. 예, 첫 경기, 둘째 경기, 예, 초반 경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이 결승전 또 첫 세트가 주는 긴장감도 꽤나 있었을 법한데 네. 고태영 선수가 일단 첫 세트를 승리로 장식을 했고요. 오늘 참 자신감이 또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심리 상태가 지금 제 눈에는 좀 보여요. 네. 네, 좀 가벼워졌어요. 네. 네. 결승 무대에 딱 올라왔을 때 오히려 4강 경기보다는 좀 더 가벼워 보여요. 네. 자, 1번까지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4강 경기에서는 동호인부 선수를랑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경철 선수. 네, 김경철 선수 또 뭐 실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 1차 대회에 이어서 이번 대회에서도 3위예요. 네. 네. 전문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실력 있는 동호인 선수가 심리적으로는 네. 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오히려 선배 선수이고 또 랭킹 1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뭐 지구이기구에 대한 승패에 대한 부담감은 오히려 하민혁 선수가 좀 덜한 거예요. 네. 네. 하민혁 선수를 상대함에 있어서 더 덜한 거죠. 지난 1차 대회 준우승자 생활체육선수인 김경철 선수를 꺾고 올라온 고태영 선수입니다. 반면에 지금 하민혁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후배 선수들이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또 랭킹 1위 자리를 유지하는 입장에서의 주는 궁합감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분명 조금은 있겠죠.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 각자의 입장에서 지금 조금 이제 대변을 한 거죠. 네. 예. 3세트 보통 이제 요즘 캐럼 대회에서도 우리 이제 젊은 이제 신예 선수들 특히 조명호 선수가 강력하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세계 랭킹 1위까지도 올랐었고 네, 그 많은 이제 잘 치는 이제 선배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명호 선수를 만날 때마다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죠. 네네.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조명우 선수가 반대의 이제 입장이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조명우 선수를 인정하고 아, 이 선수는 이제 내가 저도 별 이제 그게 없다라는 부담감 내려오면서 네. 네, 이제는 조명우 선수가 오히려 조금 부담을 갖는 게 그런 상황이 되죠. 시간이 그만큼 흘렀고 네. 네,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처음 조명우 선수가 한참 치고 올라올 때는
많은 선배 선수들이 그 많이 당황했었죠. 네. 뭐 고태영 선수 네, 거침없는데요. 거침이 없습니다. 네. 7번. 자, 런아웃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1, 2, 3세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고태영 선수입니다. 3대 0. 보통은 이제 우승 확률을 이제 알아맞히기 요즘은 AI가 동원이 돼서 이렇게 뭐 경기 승패도 많이 이제 점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 이제 보통 AI가 그 과연 그것까지도 점칠 수 있을까? 이제 보통 이제 서로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이런 네. 것까지 점치기에는 조금 그냥 단지 데이터에 의한 확률을 맞출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저 선수들을 다좀 알기 때문에 네. 성격이나 어떤 두 선수의 어떤 심리 상태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눈에는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더군다나 뭐 워낙 멘탈이 강조되는 아, 스포츠 그럼요. 종목이니까요. 그렇죠. 네. 유독히 어떤 특정 선수를 만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선수들이 있긴 해요. 그 선수가 못 쳐서가 아니고 오히려 잘 치기 때문에 또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좀 시청자들이 생각하면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브레이크샷에서 이제 8번이 들어갔고요. 1번부터 출발하는 황민혁 선수입니다. 4세트. 지금 2번 공이 조금 각도가 굉장히 얇은 각도예요. 넣을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또 포지션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자세가 좀 불편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5번공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쵸? 네. 이런 변수가 사이드 있네요. 포켓 스크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름 하민욱 선수는 아주 설계가 좋았어요. 사실 지금 저렇게까지 정확하게 들어갈 거라고는 예측하기 힘들었지만 방향은 아주 지금 3번 공에 대한 포지션에 조 적절한 방향으로 갔어요. 네. 약간 이제 운이 안 좋은 거죠. 한민혁 선수로 입장에서는 뭐 본인 할수 있는 거는 해놨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가 거죠. 안타깝게 됐습니다. 고태영 선수의 차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란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기운이 느껴져요, 지금. 그런 것들은 AI가 찾아내기가 어렵죠. 네. 그죠? 3번이었습니다. 이 스포츠 중에도 두뇌로만 하는 뭐 바둑이란가 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인간을 얘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기계가 AI가 넘어섰고 뭐 굉장히 빠른 것도 이미 넘어섰고 굉장히 무거운 걸 드는 것도 기계가 다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기계가 좀 범접하지 않은 이제 스포츠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직 골프라든가 이 포켓 당구라든가 이런 네. 거는 아직까지 이제 기계가 인간을 넘어가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부족하죠. 어떤 뭐 기계나 어떤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뭐 기록 향상이라든지 뭐 경기력 향상을 유도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뭐그 종목과 비교해 본다면 뭐 말씀 주신 골프나 당구는 좀 거리가 있죠. 기계가 예. 뭐 이미 빠르게 달리는 거는 뭐 자동차라는 기계가 넘어섰고 네.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역도 종목도 기계가 넘어섰지만 뭐 최근에 보니까 양궁도 그 훈련할 때 사용했던 기계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네. 저 인간을 능가할 만큼 굉장히 위협적으로 잘 쏘더라고요. 이번에 뭐
현대 정의선 회장이 뭐 특별 지시해서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당구나 골프 쪽은 조금 뭐 그나마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을까.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있는. 네. 네. 근데 그것도 모르죠. 뭐 최근 워낙 기술 발달이 하니까 지금 어디선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네. 뭐 사람처럼 네. 움직이는 어떤 그 로봇이 나온다면 네. 네. 가능할 수도. 그때까지 아직 그래도 저는 조금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뭐 저희는 이 선수들의 어떤 멋진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또 기회가 그럼요.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이 하는 경기가 뭐 육상 경기는 뭐 자동차가 물론 빠르긴 하지만 인간이 달리는 걸 더 즐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뭐 오히려 뭐 당구를 잘 치는 기계가 나온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이 사라지거나 뭐 사람들이 경기하는 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하민욱 선수고요. 네.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쿠션 두 쿠션을 이용한 7번에 대한 포지션을 잘 만들었네. 아, 지금 4번에 지금 가려서 쿠션을 이용해서 맞춰내야죠. 네. 저런 부분이 하민석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시 또 역수비가 되나요? 자, 7번이 앞에 있는데 그쵸? 각도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하민혁 선수는 이제 쿠션을 이용한 특히 빈 쿠션에 대한 정확도가 상당히 높죠. 네네. 코너 포켓에 4번을 포팅시켰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민혁 선수는 과거에 이제 본인이 쿠션을 선수 경험도 있고 예, 상당히 뭐 가끔 지금도 쿠션 시합을 나갈 정도로 네. 상당히 예, 쿠션에 능력이 있는 예, 그런 선수입니다. 네. 가볍게 끌어왔고요. 7번을 향한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고태영 선수 4세트 고태영의 네. 승리입니다. 거침없습니다. 세트 스코어 4-0. 이 선수들이 잘 될 때 그 발걸음과 그 표정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죠.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선수 시절에는 못 느꼈던 것들을 예, 지도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선수들을 많이 관찰하고 선수 시절에는 제 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네. 이제 볼 틈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도자 생활을 제가 한 지금 7, 8년 차 지금 좀 됐는데 선수들의 이제 그런 발걸음 표정 이런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죠. 예. 그러다 보면 아, 저 선수가 지금 컨디션 좋구나. 네. 아, 저 선수가 지금 흐름이 좀 뭔가 안 좋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수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게 또 지도자의 역할이니까. 그럼요. 예. 네. 뭐 아직까지 지금 당구 종목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그렇게 이제 크진 않다고 봐요. 네.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당구도 최근에 지금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젊은 이제 페드로 고스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굉장히 나이 드신 코치하고 이렇게 얼싸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 네, 한 번은 이제 당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뒤에서 코치가 경기에 이제 모니터링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반드시 이제 이것도 이제 더 향상되고 예, 이제 스포츠로서 더 발전하려면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양성이 돼야 돼요. 훌륭한 선수 혼자만의 힘으로 길러지는 건 아니겠고요. 예. 물론 잘 칠 수 있어요. 거기서 더 잘 치려고 더 기술이 발달을 하려고 하면. 예,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양궁도 지도자가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선수가 혼자 가서 써오는 건데. 네. 하지만 예. 뭐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럼요. 예.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예,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말씀 주시는 동안에 고태영 선수가 이번 5세트 역시나 안정적인 브레이크 샷을 통해서 출발을 했고요.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대 브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고태영 선수가 계속 지금 점수를 예, 차곡차곡 딱 쌓아가고 있어요. 네. 반면에 하민욱 선수는 지금 접전을 펼치고 올라와서 약간의 그 집중력이 전 경기에 많이 소진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휴식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았고. 네, 그렇죠. 예. 결승전 현재까지는 고태영 선수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포켓 쪽으로 겨냥을 했고요. 샷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네. 네. 5대 0입니다. 1세트부터 5세트까지 5점을 획득하고 있는 고태영 선수입니다. 자, 표정에서도 거의 뭐 무표정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네. 네. 오늘 뭐 8강전부터 출발을 한 고태영 선수인데 줄곧 이런 큰 변화 없는 진지한 표정 봐왔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결승에서 더 집중력이 지금 최고조에 올라와 있어요. 네. 6세트 하민욱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다소 약간 지금 불안한 위험한 브레이크였어요. 네. 지금 사이드 포켓에 빠질 뻔했는데 공 포지는 아주 좋아요. 6번은 들어갔고요. 네. 자, 1번에서 2번에 대한 각도만 잘 만들어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무난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포진이에요. 네. 아, 지금 어떻게 포지션을 하려는 지금 당점을 상당히 내렸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강하게 쳐서 지금 완벽한 위치에다가 지금 구역으로 갔어요. 네. 좁은 구간이긴 하지만 공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3번에 대한 포지션. 자, 왕쿠션에 대한 각도 잘 조절을 해야죠. 그렇죠. 왕쿠션 각도 잘 조절했고, 자, 네. 힘 조절이 관건입니다. 아, 괜찮아요. 자. 네. 네, 무난한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자, 거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포지션이 안 나왔는데 마지막 그 마지노선에 걸렸어요. 네. 얇은 각도 상당히 자, 3번 해결. 자, 4번의 포지션 적절히 잘 힘 조절 잘 했어요. 네. 네. 아, 밀어서 가네요. 자. 보통은 저런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끌어서 갈 수도 있지만 하민욱 선수 같은 경우는 밀어서 하는 포지션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서 있는 수구와 그렇죠. 얕고 지금 이런 각도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더 많이 끌어내리기에는 굉장히 포지션 구역이 좁고 자, 이렇게 좀 거리를 두자니 약간 각도가 애매한 각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민욱 선수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무리하지 않은 그런 포지션으로 샷을 했습니다. 7번. 그렇죠. 아, 떨어집니다. 예, 위험했어요. 예. 자,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네. 자, 이제는 뭐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런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사이드 포켓이 조금 위험 요소였지만 잘 넘어왔습니다. 네.
결국은 브레이크 앤 런 아웃으로 첫 득점에 성공하는 하민욱 선수입니다. 하늘이 5점을 내준 후에 이제 시동을 건 하민욱 선수 추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또 추격 발판을 또 찬물을 끼얹는 또 브레이크 고태영 선수의 브레이크 런 아웃이 나오면 또 하민욱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가 쉽지 않죠. 네. 네. 이제 7세트로 이어갑니다. 고태영 선수의 브레이크 샷. 7세트. 1번. 한참을 돌고 있는 주황색 5번입니다. 자, 2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번과 3번이 먼저 버팅됐고 2번 정확합니다. 직선에 가까운 네. 네, 그런 각도죠. 자, 부드럽게 밀어서 좀 4번의 포지션. 네. 네, 좋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정각보다는 살짝 엇가고 있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4번을 넣고 나서 다음에 6번을 포지션 해야하기 때문에 정각일 때는 넣고 나서 아무래도 쿠션에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자, 하민욱서 밀어서 6번을 사이드 포켓으로 좀 포지션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요. 그렇죠? 자, 밀어서 원 쿠션으로. 네. 아주 좋아요. 만약에 지금 그대로 세워서 코너 포켓을 노렸다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초록색 6번 네, 강하게 지금 3쿠션을 이용한 예,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인 예, 쿠션을 이용한 포지션 플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자, 7번까지 자, 이어갑니다. 끌어치기. 자, 8번의 포지션. 뭔가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쿠션이 너무 붙었죠. 흰 공이. 일단 가볍게 밀어서 넣은 다음에 예. 뭐 완벽한 포지션은 아니겠지만 예. 지금 하민욱 선수 자 저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다음 포지션에 대한 의식을 하다 보면 저렇게 쉬운 퍼팅에서 미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다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다음 공에 대한 예, 포지션 때문에 엎드렸을 때는 예, 그 포지션에 대한 생각을 지워야 돼요. 아하. 자, 하민욱 선수가 추격에 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만 네. 8번을 놓치게 되면서 자, 8번 치면 생각이 좀 많았어요. 네. 네. 고태영 선수가 7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그렇죠. 자, 엎드려서 샷을 할 때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네. 세트 스코어 6대 1. 자, 하민욱 선수에게 있어서는 좀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 뭐 반대 입장 고태영 선수로서는 이번 게임이 그래서 또 중요한 세트였는데 네, 그렇죠. 자, 자신에게 넘어온 턴에서 마침표를 찍었고요. 6점째를 따냈습니다. 네, 지금 뭐 물론 하민욱 선수의 실수가 나온 것도 있지만 고태영 선수 흐름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8세트. 하민욱 선수의 브레이크. 과연 또 1번이 어떻게 1번과 흰 공의 위치가 어떤 각도로 나올지.
괜찮아요. 네. 네, 일단 1번의 위치 좋습니다. 5점 뒤져 있는 하민욱 선수. 자, 일직선보다는 약간 억각이 좋아요. 네. 과연 근데 각도가 지금 아주 화면이 잡히지 않아서 네, 각도 확인할 거의 근데 일직선에 가깝네요. 왜냐하면 반대쪽 지금 2번 공 위치까지 가려면 많은 이동 거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보다는 약간의 억각이 좋은데 자 하민욱 선수 워낙 회전을 잘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저렇게 두꺼운 공일 때는 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그죠 아무래도 무리가 좀 돼요. 네. 다음 포지션을 의식하다 보면 저렇게 이제 퍼팅에 미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하민욱 선수 약간 행운이 따랐어요. 네. 자 지금 네. 행운이 네. 좀 곁들여지면서 수비가 돼버렸고 네, 수비가 됐죠. 고태형 선수 고민의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자 1번을 해야 하는데 앞쪽에 지금 방해물이 있어요. 네, 그죠. 뭐 이 정도 원쿠션은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이제 연출이 될지가 조금 궁금해지죠. 네. 네, 크게 맞추는 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뭐 고태영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선방한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하민욱 선수가 어떻게 대응을 그렇죠.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1번 공을 뭐 넣기도 아주 쉽진 않지만 넣는다고 해도 2번의 포지션이 까다롭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1, 2번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킥을 세운 걸 보니 또 어떤 샷이 나올지. 하민욱 선수 과감하게 지금 뱅크샷을 시도를 했어요. 네. 자, 지금 하민욱 선수 또 제스처가 나오죠. 예. 좀 행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행운을 믿고 과감한 공격을 시도를 한 건가요? 내가 만약 공격을 실수하더라도 나한테는 항상 이런 행운이 따를 거야라는. 연이어서 멋쩍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고요. 고태형 선수에게 또 버거운 숙제를 안겨다 줬어요. 하민욱 선수도 약간 지금쯤은 약간 이제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샷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6대 1이라는 스코어 때문에 본인이 너무 거의 승패에 뭐 결과를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과감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마 마지막 파이널 박빙의 상황이라면 저렇게 샷을 하지 않겠죠. 다른 선택이 나왔겠죠. 네, 맞습니다. 하민욱. 자, 이제 네. 1번이 포팅 됐습니다. 2번의 포지션 살짝 5번에 부딪혔지만 개의치 않고 지금 포지션에 나왔어요. 네. 자, 2번에서 지금 또 3번으로 이어지는 자, 안에 투 쿠션을 이용한 포지션이 되겠죠. 자, 투 쿠션으로 잘 밀어놨어요. 네. 자, 널찍하게 중앙으로 지금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냈죠. 자, 넓은 공간에 수구만 덩그러니 치를 잘 시켰습니다. 예. 자, 이제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포지션. 자, 어느 쪽으로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이드 포켓을 노렸나요? 자, 4번을 가운데 사이드 포켓으로 지금 포지션을 만든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뭐 겨냥합니다. 네. 자. 그래도 아무래도 사이드 포켓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금 한 번 더 살펴봤어요. 네. 살짝 밀어서 그렇죠.
반대편 이제 코너 포켓으로 지금 5번의 포지션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아, 섬세한 지금 포지션이 돋보여요. 자, 지금 네. 지금 어려운 것들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네, 어려운 지금 각도를 잘 요리조리 잘 만들어냈죠. 네, 이번 세트 초반이 두 선수 모두에게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한결 편안해진 상황이 왔습니다. 아, 그 사이로 빼내네요. 네. 네. 아. 그만큼 흰 공에 대한 컨트롤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8번. 이제 조금 길었었던 8세트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트 결국은 하민욱 선수가 승리합니다. 자, 간혹 넣는 실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민욱 선수가 지금 랭킹 1위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는 저런 본인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네, 예. 글쎄요, 아직 점수 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쉽지만 않았던 8세트 이 네. 승리가 하민석 선수에게는 어떤 추격 반등의 변곡점이 될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네.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떤 뭐 경기를 하다 보면 흐름이라는 게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네. 뭔가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결과가 아니었나 본인의 브레이크에서 저렇게 네. 계속 점수를 이제 가져가게 된다면 네. 네. 고탱순도 사람입니다. 네. 조금은 이제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6대 2 앞서 있는 고태영 선수의 브레이크 샷. 9세트입니다. 자, 고태영 선수의 또 컴퓨터 같은 브레이크를 한번 볼까요? 네. 여지 없이 또 1번 공에 지금 히스가 나면서 이번엔 좀 다른데요. 네, 약간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잘 섰어요. 네. 2번, 4번은 들어갔습니다. 네. 자, 1번 공도 뭐 네, 지금 수구와 1번 공의 각도가 네, 괜찮아요. 자, 3번 공을 볼까요? 3번의 위치를 자, 1번을 치고 나서 약간의 큐를 세워서 예, 원 쿠션을 정확히 쳐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자, 1번에서 3번의 포지션이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에요. 네. 예, 키 역할을 하는 거죠. 시간 연장을 활용했고요. 네, 충분히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 중요한 지금 순간이에요. 예. 자, 1번에서 3번만 포지션만 잘 만들어내면. 자, 2세트 고태영 선수 그쵸 네. 이런 부분이 예민했던 거예요. 아, 지금 만만치 않죠. 예. 네, 너무 가까이 지금 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아, 수비로 가네요. 심 조절이 쉽진 않아요. 네. 네. 여기서 쿠션을 막 고 올라오기에는 예, 5번 공에 붙이면 좋은데 혹시 자칫하면 예, 상대방한테 쉬운 걸 주기 때문에 예, 쉽게 쿠션을 맞고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또 다른 좀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좀 더 과감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예. 그런 상황이었군요. 하지만 일단 거리를 멀리 띄워놓는 정도로 예, 만족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번 다음은 5번이 됩니다. 자, 세워치기에서 조금 예, 정확한 예, 포지션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네. 고태영 선수가 약간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예, 공격이었어요. 네. 아, 수비를 지금 시도를 했어요. 네. 아, 상당히 약간 좀 수준이 있는 예, 그런 수비의 샷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다시 고태영 선수의 차례.
저런 수비는 보통의 선수들이 조금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워낙 경험이 많고 공의 그 원리를 잘 이해하는 하민욱 선수이기 때문에 예, 저런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대한 대처법, 뭐 옵션들이 그만큼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민욱 선수 워낙 뭐 당구에 대해서 많은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거 약간의 좀 예, 행운이 딸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뭐 본인이 의도한 거에는 뭐 거의 가깝게 지금 수비가 된 거죠. 네. 예. 자, 3번은 사이드 포켓 쪽에 위치해 있고요. 예. 자, 그 앞에 두 개의 공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원 쿠션을 이용해서 예. 맞춰냈죠. 아 이거 좋아요. 지금 하민우 선수 상당히 그래도 예, 잘 친 거예요. 네. 예, 적절한 각도와 힘 조절을 해서 예, 최대한 3번 공이 예, 포켓에 직접 넣을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3번과 수구의 위치를 하민우 선수가 그래도 적절하게 지금 짜냈고요. 네. 고태영. 아 뱅크샷으로 예, 사이드 뱅크 그렇죠. 수비로 가네요. 수비 전의 연속입니다. 아, 요 부분이 조금 이제 고태영 선수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좀 더 각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3 쿠션을 이용한 3 쿠션 보통 옆 돌리기라고 하는데 그 사이로 6번 뒤로 갔어야 돼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지금 기회를 지금 하민욱 선수한테 넘겨줬어요.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만. 또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자, 그 샷이 지금 하민우 선수 점수를 이제 따라간다면 에, 역전의 빌미를 준 거예요. 네. 네. 자, 3번 해결됐고 이제 5번. 자, 좋아요. 수비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왜 포켓이 또 쿠션에 대한 그런 각도, 그런 흰공의 움직임을 잘 알아야 되는지 예, 여기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6번까지 처리가 됐고 7, 8, 9번이 삼각형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7번 그리고 네. 8번에 대한 포지션. 제가 이제 외국 대회에 나와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3 쿠션 테이블이 그 약간 부스에 전시가 돼 있었어요. 네. 예, 포켓 시합이었는데 3 쿠션 시합을 같이 하는 예, 그런 시합에서 세계적인 이제 포켓 선수들이 그 3 쿠션 테이블에 와서 약간 이제 몇 큐 이렇게 치는 예, 약간 예, 재미삼아 치는 걸 봤는데. 네. 상당히 놀랐어요. 이 선수들이 쿠션을 경험하지 않아서 어떻게 치는지 저도 유심히 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오. 예, 마침 이제 뭐 쿠션을 많이 쳤던 선수들처럼 예, 그런 이제 고도의 이제 집중력과 각도에 대한 컨트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예. 자 이번 세트에서 조금 이제 고태영 선수에게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들은 예, 그 수비에서 조금 더 섬세한 수비가 필요했던 예,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았던 세트입니다. 결국은 8세트, 9세트 하민욱 선수의 승리로 끝났는데 어떤 난구 상황 속에서의 수비전 뭐 이런 흐름 네. 속에서 하민욱 선수가 지금 두 세트를 다 잡았단 네, 말이죠. 그런 경기 네. 운영이 이제 네. 하민욱 선수가 조금 이제 고태영 선수나 그 전에 했던 권호준 선수보다는 조금 더 노련한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두 점을 연속해서 딴 하민욱 선수 10세트 브레이크 샷. 네. 자, 5번이 떨어졌고요. 저는 이제 현장을 지금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후배 선수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하민욱 선수가 아직도 랭킹 1위야. 제가 예, 어떤 후배 선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딱 그 후배 선수 하는 얘기야.
경기 시합을 잘해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시합을 잘해요. 네. 자, 43살. 네. 81년생. 노련해요. 하민욱 선수인데요. 네. 경기를 잘합니다. 이제 뭐 이 정도 구력과 연령대가 되면 대회에 나가면 본인보다 어린 선수들을 만나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가 되곤 하는데 예. 요리를 잘해요. 예. 그런 이제 공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런 컨트롤을 이제 후배 선수들도 하민욱 선수를 대회 시합을 하면서 예. 조금 배워야 될 예,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끌어치기로 2번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고태영 선수도 이제 점차 예, 좋아지고 있고 예, 그런 점만 더 보완된다면 국제적인 무대에서 충분히 지금 국내 선수 누구보다도 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요. 예. 코로나 전에 고태영 선수가 세계적인 시합에서 그때 차이나 오픈이었었어요. 거기서 제가 2등을 한 걸 이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코로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국제 시합이 막 그때 많이 이제 중단이 됐었죠. 네. 그때 흐름이 약간 끊겼던 게 좀 아쉬움으로 좀 남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컸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좀 더 국제 시합을 계속 나갔으면 네,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었는데 네. 네, 약간 그때 이제 국제 경기들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네. 약간 좀 그런 상승 무드가 조금 주춤했죠. 예. 자,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7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커너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점 한 점 지금 따라오고 있죠. 예. 8번. 자, 또 하민욱 선수의 주특기인 예, 쿠션을 이용한 포지션 정확하게 조금 또 만들어냈어요. 좋습니다. 네, 거의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3연속 득점 하민욱 선수가 맹추격합니다. 네, 역시 뭐 저 관록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1대 6에서 이제 4대 6까지 추격한 하민욱 선수고요. 10세트가 종료됐습니다. 자, 양 팀 두 선수 모두 이제 핸디 점수가 10점이기 때문에 절반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됐고요.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결승전 후반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제클린 당구장입니다. 네, 2024 KBF 디비전 D3 포켓 나인볼 2차 대회 결승전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제클린 당구장이고요. 현재 세트 스코어 6대 4, 고태영 선수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이제 11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6대 1에서 지금 6대 4까지 쫓아왔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고태영 선수 이번 브레이크에서 정말 본인의 이제 브레이크를 가져가야 예, 약간 좀 추격을 좀 뿌리칠 수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되죠. 예. 자, 1번 들어갔고요. 1번 들어갔고 2번 괜찮아요. 전반적인 이 공의 포진이 네, 크게 뭐 잘 퍼져 있어요. 네. 네. 1번과 8번이 들어갔습니다. 네. 석점을 내주면서 추격을 받고 있는 고태영 선수에게는 자신의 브레이크 샷으로 출발한 이 세트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3번에 대한 각도 중요해요. 네. 네, 왜냐하면 3번에서 또 4번으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정각보다는 저렇게 약간의 역각이 예,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심리적으로 조금 쫓길 수도 있는 흐름인데 그래도 뭐 표정의 변화는 없는 고태영 네,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건 좀 더 강하게 끌어서
예, 포지션 만들어내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아, 너무 갔나요? 자. 오히려 본인이 생각했던 코너 포켓보다 예, 반대쪽에 코너 포켓에 지금 포지션이 나왔어요. 네. 예. 4번. 자, 여기서는 예, 포지션을 잊고 예, 일단 퍼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일단 4번까지는 퍼팅이 됐고 네. 5번 주황색인데요. 본인이 정한 당점과 속도대로만 예, 미리 설정해놓고 저렇게 넣는다면 예, 자동으로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시간을 확인했고요. 6번의 포지션을 사이드 포켓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죠. 시간을 연장합니다. 여기서 더블 쿠션으로 해서 코너 포켓도 가능하고요. 네. 네. 자, 여러 가지를 뭐 조필현 위원도 생각해주고 계신데요. 네, 당점을 봐서는 사이드 포켓, 아 더블 쿠션으로 해서 코너 포켓으로 지금 포지션을 만들어냈네요. 네. 네. 자, 조금 덜 가긴 했어요. 네, 조금 더 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예, 그런 각도입니다. 네. 예. 코너 포켓으로 역시나. 자, 7번에서도 보십시오. 네, 예, 약간의 지금 억각으로 지금 포지션을 만들어내죠. 예. 왜냐하면 9번을 또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9번 쪽으로 이동해야 돼서 지금 예, 그런 형태의 각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상당 당점에 투 쿠션으로. 자, 여기서는 이제 라인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예, 코너 포켓과 일치한 라인을 자연스럽게 지금 각도 형성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씩 잘 풀었고요. 9번만 남았습니다. 자, 정녀 아,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지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아, 런아웃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어요. 선수의 추격이 지금 고태영 선수한테는 조금 뭔가 부담이 됐어요. 네, 고태영 선수답지 않게 조금 샷이 급하게 나갔죠. 하지만 흰공이 다행스럽게도 네. 고태영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지금 자, 이게 뭐 하민욱 선수 입장에서도 마냥 지금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짝 레일에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쉽진 않아요. 과연 자, 고태영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갈까요? 하민욱. 아, 샷. 아, 두꺼워요. 네. 하지만 어렵습니다. 네. 역시 쉽게는 안 가네요. 자, 일단은 고태영 선수에게 다시 넘어왔고요. 자,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 입장. 하민욱 선수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두껍게 실수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의도한 것처럼. 네. 네. 만약에서 조금 더 얇게, 만약 같은 실수라도 얇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그 2세트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죠. 아, 과감하게 지금 뱅크샷을 노리네요. 네. 고태영! 아주 위기, 일보, 아주 위기 상황에서 잘 지금 넘겼어요. 야. 네. 자, 아, 결국은 뭐 9번을 넣어야지 이기는 이 나인볼에서. 네. 죽다 살아났습니다. 고태영 선수. 아, 이번 세트 네. 짜릿했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이번 세트 들어가기 전에 고태영 선수에게 참 의미가 큰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가 작용했었던 마지막이었고 뒷목이 지금 뻣뻣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예, 위기 상황이었어요. 아, 좀처럼 표정 변화가 없었던 고태영 선수가 한숨을 몰아쉬었고요. 뒷목을 한번 수술을 이번 세트에 만약에 저 세트를 내줬으면 네. 6대5 상황에 또 하민욱 선수의 브레이크예요. 예. 네. 고태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게요. 7대4가 됐습니다. 아, 2번이 떨어지지 않았고 1번 예, 위치 괜찮아요. 네. 1, 2번 포지션이 아주 예, 나쁘지 않아요. 네. 자, 여기서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포지션이 조금 이제 관건이에요. 예, 그걸 잘 봐야 돼요.
1번, 2번 코너 쪽에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아, 1번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네요. 오. 네. 아, 글쎄요. 지금 6번이 지금 앞에 있는데. 예, 너무 상단이 예, 밀림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힘이 확 급격히 죽었죠. 하지만 또 이제 하민욱 선수가 걸어치기에 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쿠션을 걸어서 다음 3번에 대한 힘 조절을 보겠습니다. 자, 걸렸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아, 여기서 또 변수가 생겼어요. 자, 5번에 터치가 되면서 네. 상황이 조금 또 변모합니다. 조금 더 두껍게 걸렸어야 돼요. 네, 두껍게 걸렸어야 되는데 얇게 걸렸어요. 자, 테이블을 신중하게 또 바라보고 있는 하민욱 선수. 3번 그 브레이크 하자마자 에, 공이 이제 1번 공을 치기 전부터 3번 공에 약간 위치가 기분 나쁘었었는데 네. 결국은 지금 3번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어! 사이드 포켓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공이 보이나요?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로 치기에는 지금 쉽지 않고 지금 예, 7번에 걸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컨비네이션을 하기에는 조금 각도도 그렇고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예,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죠. 네. 구태영 선수에게도 또 한 번의 어려운 과제가 와 있습니다. 자, 3번이 이제 직선 거리에 있고 코너에는 7번이 버티고 있는 상황. 아, 7번 뒤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조금 셌어요. 네. 턴이 바뀝니다. 네, 지금 뭐 한 번 공에 일단 맞추는 데는 큰 무리 없이 보이긴 하는데 예. 넣을 수 있는 각도는 좀 예.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고요. 하민욱 네, 수비로 가죠. 네. 수비에 수비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앞선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은 일단은 하민욱 선수가 약간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네. 예. 지금 뭐 7번과 3번의 위치는 앞선 고태영 선수 샷 상황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아, 보이나요? 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보였네요. 자, 고태영 선수 역도 수비로 응수를 하죠. 네. 3번과 수구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놨고요. 아, 수비 잘했어요. 네. 그 와중에도 지금 네, 잘한 거예요. 지금 이제 반대로 또 고태영 선수의 약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어요. 네. 9번 뒤에 3번이 있습니다. 자, 그죠. 네. 네. 고태영 선수 수비를 잘해서 네, 전세를 역전시킨 거예요. 자. 이번 세트의 전세를. 결국은 고태영 선수의 적절한 수비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기회를 잡는 고태영. 아, 적절한 수비 한 번에 이제 저, 예, 이번 세트의 흐름을 바꾸는 고태영 선수죠. 네. 볼 인 핸드가 됐고 3번이 처리됩니다. 네. 이제는 4번.
쉽게 밀어넣습니다. 네. 뭐 중간에 또 7번이 포켓 앞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예, 9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예, 갈 것 같아요. 5번 그리고 이제 6번 그러나 뭐 앞선 세트에 그 9번 남겨놓고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포지션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아마 단 쿠션, 장 쿠션으로 이어지는 대 투 쿠션으로 네, 각도 그렇죠. 그렇죠. 단 장으로 네. 적절하게 또 레일 왔다가 들어놨고요. 마무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세트 고태영 선수가 따내면서 8대 4 달아납니다. 네, 지금 한민욱 선수 예, 거의 쫓아갔다가 지금 또 벌어졌어요. 네. 네. 한민욱 선수의 3연속 득점 후에 고태영 선수가 11, 12세트를 연달에 잡았고요. 8대 4 넉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뭐 흐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앞서 네. 뭐 9번의 그 해프닝, 예, 거기서 네. 결국 고태영 선수가 다시 일어났고 그 기세로 12세트를 또 잡았어요. 13세트 고태영 선수의 브레이크샷. 아주 가볍게 치죠. 네. 네. 항상 일정해요. 자, 흰 공 어디로 가나요? 역시 코너 포켓 앞에 쓰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고태영 선수 때문에 또 룰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계속 어떤 브레이크 룰이 약간 변천사가 있는데. 네. 네. 그 룰이 고태영 선수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만큼 고태영 선수가 이 브레이크 샷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다는 방증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다른 예, 국제 경기에서는 예, 조금 이제 달리 치는 이제 브레이크 형태가 나왔어요. 네. 네. 일단은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예, 구역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1번 공의 위치도 지금 투 포인트 중앙에 지금 1번 공을 위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투 포인트 중앙에 나인볼을 위치할 수 있도록 약간 더 올려서 쌓는 예, 그런 브레이크가 생겼어요. 수구 위치도 헤드 스트림 이쪽에 그 원 포인트 원 포인트 박스 안에서만 칠 수 있는 예, 그런 브레이크 형태가 나왔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또 브레이크하고 또 다르게 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모든 스포츠 규정은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 안에서 또 선수들은 적응해 나가고 그렇죠. 극복해내야 네. 되는 거고요. 가변의 룰이 있고 불변의 룰이 지금 이건 각도가 안 보였나요? 5번을 놓쳤습니다. 지금 고태영 선수가 조금 좀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 급해져요. 예, 조금 뭔가 모르게 빨리 좀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경기 초반하고는 확실히 약간 달라졌어요. 표정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6대1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거의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네. 네, 마지막에 약간 좀 급해지는 6대1에서 급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6번 회전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포지션 만들어냈죠. 네. 자, 자꾸 보다 보면 치기 전에 어떤 포지션의 흐름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선수가 치기 전에 저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진 거예요. 눈이 떠지신 거죠. 네. 그렇죠. 자, 원 쿠션으로 살짝 맞고 8번 들어가고요.
네, 잘 위치했습니다. 13세트를 가져가는 하민욱 선수 추격을 제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보는 거는 네, 좀씩 단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이제 그렇게 그 공을 내가 보는 대로 갖다 놓는다는 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예. 항상 이 구상과 생각은 완벽해도 실행을 할 수 있느냐인데. 그렇죠. 쉽지만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제 당구를 치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당구를 쳐요. 네. 예, 뭐 쿠션도 마찬가지고 포켓도 마찬가지지만 예, 일단 두께 그리고 당점, 예, 이 속도, 네. 예, 스피드의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한 샷을 구사하는데 보통은 두께하고 당점은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예,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샷의 속도, 힘 조절, 예, 힘 조절 예.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하민욱 선수의 브레이크 샷이었고요. 브레이크가 뭐 자 2번 다음에 지금 3번이죠. 네. 예, 3번 위치. 자 3번, 4번, 자 5번과 지금 같이 옆에 있는 예, 번호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아 7번이네요. 예, 7번이죠. 자 그래도 콤비네이션으로 예, 넣기에 7번 공을 공략하기에 예, 괜찮은 각도로 지금 잘 위치해 있어요. 네. 예. 가볍게 2번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에서 아 지금 3번이죠. 네, 3번에서 4번의 포지션 잘 만들어내면 자 그래도 비교적 5번에서 7번의 콤비네이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에요. 아 이런 부분이 변수죠. 네.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졌어요. 자 왜냐하면 4번을 사이드 포켓에 넣는다고 해도 5번으로 가는 길이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네. 또 어떻게 이거를 또 풀어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구가 또 한번 왔습니다. 자,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연장합니다. 자, 이건 진짜 어떻게 포지션을 만들지 예, 저도 궁금합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 정말. 와. 네. 이야, 이런 예술구가 나왔습니다. 예술구. 자, 이렇게 또 가져왔군요. 아, 저도 좀 궁금하다고 했는데. 네. 아, 여기서 지금 정말 예술성 있는 예, 그런 샷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되면 5번, 7번으로 이제 콤비네이션을 노릴 수가 있는. 아 여기서 상황인데. 조금 또 예. 고민을 좀 해야겠네요. 예,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예. 잘 뽑아낸 거예요. 예. 어쩔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 와중에도 포지션 잘 만들어낸 겁니다. 콤비네이션 샷으로 7번을 먼저 처리했고 이제 5번. 자 코너 포켓 넣으면서 힘공을 가볍게. 큰 이동 없이 사이드 포켓으로 6번을 공략해야 되는 예,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내야죠. 그쵸? 그렇습니다. 네, 6번. 9번까지 포지션 잘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이번 10. 4세트 하민욱 선수가 또 한 점을 추가합니다. 네. 정말 두 점 차. 자 이번 경기도 누구 일방적인 경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예, 느낌이네요. 네 준결승에서도 10대 9
신승을 거뒀었던 하민욱 선수였는데 물론 이제 준결승 때와는 지금 흐름의 입장은 좀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추격자의 입장에서 결승전을 임하고 있는 하민욱 선수인데요. 두 점차 구태영 선수를 추격권 안에 계속 두고 있습니다. 15세트입니다. 브레이크 샷 준비하는 고태영. 네, 좋습니다. 네. 와, 지금 오, 약간 4번이 떨어졌고, 키스가 약간 변수긴 한데. 예. 자, 7번과 1번의 키스. 네, 1번 곡 얇게만 넣으면 뭐 2번의 포지션은 뭐 네, 가리지만 않으면 네, 포지션은 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네, 포지션이 조금 네,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네. 자, 1, 2, 3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죠. 자, 얇게 일단 넣었죠. 네. 자, 2번 어떻게 쓰나요? 자, 2번을 향한 각도가 오, 괜찮아요. 단 쿠션 맞고 예. 자, 여기서 왕 쿠션이 중요해요. 왕 쿠션으로 지금 조금 고민에 빠져요. 예. 자, 2번을 맞힌 후에 이제 3번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이루어질 자, 것인지. 이건 지금 말로 설명하기에 조금 까다로운 예,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지켜보죠.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저는 염려됐던 부분이에요. 네. 지금 코너 포켓에 야 스크래치. 결국은 이 부분을 염려하셨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입이 방정일까봐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네. 예,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그대로 예, 현실에 드러나네요. 왜냐하면 6번이 있기 때문에 왕쿠션을 조절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어요. 네. 네, 물론 고태영 선수가 조금 더 각도를 좀 짧게 쳐서 장쿠션에 맞추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6번 공이 좀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각도를 다시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른데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설명하기 이르는데 하여튼 6번 공이 뭔가 이게 그 포지션 하는데 좀 걸림돌이 있었어요. 네네. 네. 자, 그 좋지 않았던 예감이 또 틀리지 않게 됐네요. 함력 선수에게 차례가 넘어왔고요. 박빙의 상황까지 예, 가는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네. 5번을 네, 좋습니다. 코너 포켓에 적중시킵니다. 네. 네. 네, 좋아요. 자, 민욱 선수가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어렵지 않게 7번까지 처리. 자, 8, 9번 뭐 무난하게 예, 끝날 걸로 예상이 돼요. 네. 예. 시간을 확인했고 추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상황이다 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요. 약간 약했어요. 더 나와야 되는데 네. 아주 편안한 상황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죠. 멈췄습니다. 네. 말하기가 무섭네요. 야. 방금 캐스터님이
불안한 상황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 바로 또 거기서 네, 실수가 나오네요. 자, 마지막 9번에서의 하민욱 선수의 실수. 본인의 자. 아쉬움은 더 클 것 같은데요. 9점째를 고태영 선수에게 허용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태영 선수도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 9번에서 하지만 고태영 선수는 그 세트를 본인이 어쨌거나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아, 치명적이네요. 네. 자, 그 9번이 남겨진 상황에서의 두 번의 상황의 결과 키비가 엇갈리면서 네. 9-6 스코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민우 선수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제는 넉점을 내리 다 따내야 역전이 가능한 입장. 하민욱 여기서 무조건 브레이크 런아웃이 나와야 됩니다. 네. 16세트 하민욱 선수의 브레이크 샷. 자, 여기서 브레이크 런아웃 하고 그러면 이제 9-7. 자, 고태영 선수의 실수 한번 나오면 9-8. 네. 네. 그래도 또 브레이크 런아웃을 하고 또 고태영 선수의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그 확률이 정말 준결승 때보다 지금 두 배로 달려야 되는 네, 그런 지금 입장이 됐죠. 뭐 본인만 잘 달린다는 되는 게 네. 아니고 고태영 선수의 두 번의 실수가 또 네, 나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포지션 좋아요. 자, 4번이 가장 먼저 퍼팅된 이후에 1번 처리. 약간 지금 하민욱 선수의 점전 세트의 나인볼 실수로 인해서 약간 그래도 고태영 선수가 조금은 약간 여유 이제 우승에 가까워지고 여유가 약간 생겼죠. 네. 네. 아, 3번 지금 포지션이 이거는 조금 예. 하민욱 선수 너무 강하게 쳤어요. 수비로 갈지 자, 공격으로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과감함을 보여줄지. 아, 뱅크로 가네요. 아. 네. 사이드 포켓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한 점만 따면 우승을 달성할 수 있는 고태영 선수. 3번을 넣고 지금 5번의 포지션이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네. 아무래도 좀 뭔가 특별한 샷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예. 이제 보통의 샷으로는 조금 예, 포지션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지금 포지션 행운의 샷이 좀 나왔어요. 네. 글쎄요. 뭐 중반부 이후에 조필현 의원이 고태영 선수 조금 심리적으로 좀 급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선 세트에서의 그 두 선수 힙이 엇갈렸던 거 네. 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지금 이번 세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여기는 뭐 약간 행운의 샷이 딸면서 네. 아, 승운이 지금 거의 70-80% 고태영 선수에게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행운이 따라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민욱 선수가 지금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7에서 8번의 포지션 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그 변수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6번. 포지션이 까다롭게 나오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일직선 안 좋아요. 보고 있는데 자, 투쿠션 밀어치기 가능해요. 자, 당점 상단으로 들어가죠. 네. 네, 투쿠션 밀어치기로 8번의 포지션 가능해요. 그렇죠. 자, 좋아요. 원, 투. 자, 각도가 여기서 또 붙는 게 또 변수예요. 아, 각도는 괜찮은데 네, 일단은 너무 붙었습니다. 8번을 넣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9번의 포지션이 네, 까다로워요. 과연 하민욱 선수에게 기회가 갈 것인지. 아, 충분히 뭐 만들 수 있는 괜찮아요. 네. 자, 이런 부분이죠. 네. 자, 완벽하게 뽑기는 조금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자, 이제 승리까지 한 점 남겨놓고 있는 고태영 선수 끝내기 기회입니다. 네, 두 선수가 약간 비슷하게 했던 그런 각도예요. 실수했던. 네. 자, 이번엔 또
고태영 갑니다. 아, 끝냅니다. 네. 두 번의 실수는 없다. 네, 해냅니다. 최종 스코어 10-6입니다. 경북체육회 고태영 선수가 부산광역시체육회 하민욱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2차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그 각도를 쳐보고 있어요. 네. 네, 하민욱 선수 정말 열심히 따라왔지만 한 번의 그 나인볼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승기를 놓쳤네요. 네. 남자 랭킹 1, 2위 두 선수 간의 맞대결 결승전 함께 하셨는데요. 정말 멋진 샷도 많이 나왔고 이 순간순간 경기 흐름을 또 좌지우지하는 그런 또 돌발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긴 했지만 아까 상당히 멋진 샷을 보여주면서 포지션 플레이 멋지게 보여줬었죠. 예. 자, 결국 이번 대회 고태영 선수가 우승 그리고 하민욱 선수가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치러졌었던 2024 KF 디비전 D3 포켓 나인볼 2차 대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차 대회와 비교 봤을 때 좀 2차 대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젊은 선수들의 그 두각이 상당히 돋보였던 1, 2차 대회였습니다. 네. 네. 1차 대회 경기민 선수, 2차 대회 또 랭킹 2위인 고태영 선수. 예. 저 90년대생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의 활약으로 우승을 고태영 선수가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해가 거듭될수록 또 발전하고 있는 KBF 디비전 리그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애정 또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오늘 중계 방송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조필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태범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